그 다음에 그 주위가 다 적대 국가였어요. 그 아랍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고도로 비행을 해갖고 이게 우간다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그 심야에 뭐 이 뭐라 그럴까 유도등 없이 그 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깜깜한 공항에 내린 거예요. 내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수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테러범 7명을 사살을 하고요. 3분 안에 그리고 교전 중에 인질 3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이 최정예 군대 중에 그 작전을 지휘했던 그 요나탄 네타냐후라는 중령이 여기서 이제 숨지게 되고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네타냐후 지금 이스라엘 수상이잖아요. 그 사람이 형입니다.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가 수상인데 네타냐후 그러면 지금 수상보다는 그때 죽었던 그 요니 네타냐후를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간다 이 구출하기 위해서 참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간다 군인 40명을 사살을 하고 그리고 인질을 다 죽이고 1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구출을 해갖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우간다가 나중에 미그기가 있었는데요. 그 미그기를 동원해서 추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 17대인가 하여튼 것도 다 이제 없애버리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성공한 그런 얘기를 이제 해피 엔딩으로 이스라엘 측에서 보면 이제 해피 엔딩으로 끝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임하셔서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세 이야기도 흡사한데요. 우리가 뭐 다 뭐 결론을 아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5장을 지나서 바로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6장 1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쫓아낸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절벽이라고 생각하는, 역경이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쫓아버리듯이 빨리 좀 나가주세요 하듯이 그렇게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만난 커다란 바로라는 절벽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역경의 순간,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태산과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극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경 중에 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참 살고 싶은 맛이 없어질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팔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또 돌아오는 한 주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멋진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512장 다 같이 부르고 목사님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2장입니다.
주시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때때로 만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기적의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올라가셔서 점심 식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